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요, 베일톤이네요. 오랜만에 베일톤. 근데 대포가 이제 진짜 무수하게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좀잘 보이게. 아, MDR이네요. 모듈레이션. 보통 대포 보면은 모듈레이션만 되어 있는 대포는 없었죠. 저희 드라이브 계열 막 이렇게 되어 있었고. 오, 엄청 귀여워. 역시 뭔가 그 느낌적인 느낌에서 좀 뭔가 다름이, 뭔가 멋있음이 딱 느껴지는, 네, 그렇습니다. 리버브랑 딜레이랑 모듈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웬만한 모듈레이션은 다 들어있다고 하는데, 430g. 한, 뭐, 미니 두개 정도. 네, 그 정도의 저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리버브랑 뭐, 이런 볼륨 같은 것도 다 고무 마킹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 돌릴 때 굉장히 느낌이 되게 좋아요. 네. 그럼 대포 모듈레이션 사용 방법과 그리고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비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이야! 대포가 또 우리에게 찾아왔네요. 네. 이번엔 색깔까지 멋있네요. 네, 대포 MDR 모듈레이션입니다. 아, 색깔 너무 예쁘네요. MDR이 이거구나. 모듈레이션 딜레이 리버브군요. MDR. 네, 그러네요. 대박이네요. 네. 자, 우리 드라이브 계열의 이제 대포도 있었고요. 네, 뭐 뭐, 하나 어쿠스틱 대포도 대포도 있고, 있었고, 헤비메탈 대포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미니 대포, 뭐, 부스터 되어 그냥 있는 대포, 대포도 예. 있었고, 와 이거 굉장히 대포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학을 뛰는데요. 너무 놀라서, 예. 예, 가격이요, 19만 8천 원입니다. 네, 보통 모듈레이션 하나가 그 정도 하죠? 그렇죠. 뭐 딜레이 하나에 뭐 10만 원 후반이고. 보통 그냥 일반적인 페달가 20만 원 초반 뭐 이렇게 그쵸? 거의 여러 가지 그 살, 뭐, 뭐, 살 뭐, 거를 그냥 이걸로 사면 19만 될것 8천 원에 같습니다. 하나밖에 못 사거든요, 뭐. 좀 괜찮은 거? 아, 괜찮은데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또 괜찮은 거. 잘 골라야 예, 되니까. 보스 같은 거 그냥 네. 분분한 거 하나 살수 있는데. 분분한 거. 예, 이거는 뭐, 우선은 가성비와 그 예. 멀티적인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근데 여기 이제 대포입니다. 보면 이제 대포 팬이기도 한데, 네. 이 리벌브 있잖아요. 네. 리버브를 뭐 이렇게 보통 달려 있잖아요, 앰프에. 저 앰프 이름은 트윈 리버브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그렇죠. 근데 앰프 자체가. 저렇게 리버브가 있고 리버브를 잘못 쓰면 되게 멀어만 지고 그게 좀 선명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요령이 좀 필요한데 네. 그래서 리버브 페달을 잘안 써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리버브가 그러니까 엔간하고 헤드 달려 있고 있으면은 이게 그냥 조금 쓰긴 쓰는데 하는데, 굳이. 굳이 저 비싼 걸안 사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거 안 그렇지, 사도 그렇지. 되고 예, 필요할 때딱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리버브에서 트레일 효과라고 예. 해가지고, 리버브를 이제 홀드를 딱 하고 켰다가, 리버브를 이제 온 했다가 오프했을 때 잔향이 바로 없어지거든요. 근데 바로 그렇죠. 없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서히 줄어드는 효과래요. 그래서 이게 리버브 풋 스위치를 이용해가지고 트레일 효과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클린톤으로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브를 갈게요. 오, 센데? 네, 리버브 좀 세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토그 스위치가 있어요. 세 가지. 룸, 홀, 플레이트 이렇게. 홀로 해볼까요? 네, 홀로? 홀로 해볼까요? 오. 하고 끄면은 그냥 그냥 없어지죠.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고 우선 얘를 홀드하면 홀드. 그럼 트레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껐는데도 살아있네. 지금은 껐구나. 그쵸. 마지막 거가 살아있네요. 예. 그렇죠. 오! 이게 리버브 그냥 페달에도 이게 달려있는 페달이 거의 없거든요. 전 처음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엔딩할 때 딴딴딴 빵 샥. 짬밤밤밤 해야 되는데 아니 아니야 그냥 샥끌 수도 있고요. 샥클 때 이럴 때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 되게 잘 만들었네. 네. 그래서 이거 홀과 홀 소리랑 플레이트 소리랑 이건 룸 소리. 예쁘네요. 잘 맞네. 자, 그리고 딜레이로 가보겠습니다. 딜레이는 여기 세 가지 노브로
이용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퓨어와 아날로그와 테이프 이 세 가지 모두로 딜레이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딜레이인가 봐요. 네, 지금 퓨어 그냥 일반적인 딜레이고 아날로그. 네. 그리고 테이프. 울렁울렁하네. 그렇죠, 그렇죠. 테이프 늘어진 딜레이. 또 테이프 딜레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테이프 딜레이만 사용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홀드를 하면은 타임이 깜빡깜빡 거리죠. 풋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네, 탭 템포. 그 속도? 딴, 딴, 딴. 오케이. 빨라져. 되게. 아, 좋아. 이거 굉장히 잘 먹어요. 딜레이에는 탭템포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돌릴 수가 없어 뭐 연주하다가. 맞아. 그래서 다시 홀드하면 탭템포 꺼지고 이제 오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모듈레이션이 있는데요. 여기 코러스, 토글 스위치. 예. 이게 코러스랑 프렌저랑 코러스 프렌저. 네. 두 번째가 페이저랑 페이저랑 로토 바이브. 로토 바이브랑 세 번째가 트레몰로랑 바이브. 비브라토. 비브라토. 네. 이렇게. 1번의 코러스. 코러스 프렌저의 코러스 프렌저의 1번 모드. 그렇죠. 코러스 효과 그냥 좀 따뜻한, 네, 따뜻한 효과고 코러스. 2번은 빈티지 재즈 콤보 앰프 코러스 효과. 그리고 이거는 클래식 프렌저 효과. 하고 이제 여기서 2번의 1은 뭐 페이저? 네, 페이저 90 시뮬레이팅이래요. 페이저.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그린 페이저 시뮬레이팅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유니바이브 시뮬레이팅. 아, 이거 유니바이브 거의 똑같네요.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메리칸 앰프의 웜 튜브 트레몰로 효과래요. 그리고 얘는 뭐 트리뮬레이터? 예, 뭐 시뮬레이터. 그리고 여기는 비비드 베이스 비브라토 페달. 이렇게 거의 뭐 아홉 가지 정도의 그런 모듈레이션이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모듈레이션 사용할 때 그렇게 부족함 없이 여러 가지 골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메인으로 딜레이랑 리버브는 이제 효과적으로 눈을 육안으로 관찰하면서 여러분들이 노브를 돌리면서 조절하시면 되니까. 다 켜보죠 뭐. 다 켜보죠. 코러스 프렌저 재밌어. 이 공간감 인트로 사용할 때 그런 사운드로 좀 되게 예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 이게 다예요. 네, 대퍼는 항상 뭔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하고 나면은 이거 너무 간단한 거야. 너무 간단하고 조작법이 좋고. 이게 진짜 직관적이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헤드폰 볼륨도 따로 있어가지고 여러분 헤드폰 꼈을 때 연습할 수 있어요. 앰프 없어도 뭐. 이거 두 개 누르면 튜너 아시죠? 네, 이거 두 개 홀드 하면은 튜너로. 예, 이쪽에 이 세 가지 있죠? 그러니까 E가 지금 맞은 거고요. 초록색이 A가, 맞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돼. 여기가 빨간색이거나 여기가 빨간색이면 낮거나 높은 거예요. 예. 이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네, 좋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원. 그렇죠. 엄청 기네. 레드락을 한번 밟아볼까요? 그럴까요? 재밌어. 야, 이게 데퍼 페달 보드가 나오겠네요. 드라이브 계열
이제 이게 모듈레이션을 한 세 개씩 어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대포로만 사운드 메이킹 할 수 있는 그런 페달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너무 귀엽다 이거. 작고 이쁘고 성능 좋고. 네, 네. 아, 너무 좋아요. 대포는 나올 때마다 사고 싶어. 그러니까 네. 이게 이러다가 대포 덕후가 생길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그, 듭니다. 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진짜 그거 좀 싸구려 소리 나지 않냐. 근데 확실히 그렇게 하이엔드 소리는 아니에요. 그냥 노멀, 그냥 노멀인 것 같은데 그냥. 그냥 평균 이상이에요. 평균 이상, 그렇죠. 네. 그 정도면 뭐. 평균 이상인데 가격이. 그렇죠. 가성비에서는 네. 완전 먹어주고 가니까. 네, 네. 여러분들. 그 뭐 사시는 분 예. 많지 않을까 이거? 예, 아니,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대박이에요 지금. 이거 또 연장원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항상 들어가 있어. 항상 들어가 있어. 항상 장원 지금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1월 하니까 네. 이제 내년 12월에 또 볼 것 같은데. 이거. 맞습니다. 네. 무서워 죽겠어 이거. 한줄평 주시죠. 한줄평 뭐 이런 한줄평 제가 옛날에도 많이 썼어요. 대포의 라이벌은 대포밖에 없는 거예요. 아, 요즘에 딘딘이라는 그 래퍼 가수 있잖아요. 네. 그분이 그 딘딘이라고 있잖아요. 딘딘이 이번에 새 앨범을 냈는데 노래 타이틀 곡 제목이 딘딘은 딘딘이다. 아, 딘딘은 딘딘. 아, 딘딘. 딘딘은 딘딘. 딘딘은 딘딘. 뭐 이런 노래인가봐요. 대포는 대포. 아, 그렇죠. 라고 대포. 하겠습니다. 오리노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네, 오케이. 자, 몇 대? 몇? 9점. 아, 9점. 그렇죠. 오리노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욕심이 많아, 우리가. 드라이브만 있으면 100점이야. 다 넣어주지 그랬어요. 이름이 MDR, 자. MDR D가 들어가니까 딜레이 말고 디지토션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자, 9.5점이면요. 거의 만점 수준의 네. 모듈레이션 점수입니다. 네. 야, 얘는 그냥 어디다 갖다 붙여도 네. 예,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그런 대포이니까 리벌브 세 종류, 예. 딜레이 세 종류, 모듈레이션 아홉 종류. 그렇죠. 아유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포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네, 네 대포와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멋진 기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봐요. 아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